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저는 매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엽서를 쓰고 있는데요.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이지만 올해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분들에게 직접 엽서를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 새해 엽서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펜들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개시켜 드릴 펜은 지그 메탈릭 컬러 마커입니다. 여러 가지의 색이 있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을 위해선 라이트 그린, 골드, 레드 세 가지 색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탈릭 마카인데요. 두 가지 사이즈의 닙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제가 사용해본 마카 중 메탈릭 발색이 가장 좋고 내구성 또한 좋아서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펜입니다. 가격 또한 온라인 기준으로 개당 약 2,000원, 오프라인에서는 약 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종이보다 어두운 종이에 사용했을 때 더 발색이 좋아서 어두운 종이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유니볼 시그노 메탈릭 볼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탈릭 볼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골드 컬러와 실버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볼펜의 특징은 볼펜임에도 불구하고 메탈릭 컬러의 발색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부드럽게 잘 써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얇기 때문에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볼펜이기 때문에 메인 글씨보다는 오브제 표현이나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펜이고 메시지를 가볍게 쓰기에도 좋습니다. 이 펜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온라인 기준 약 1,000원에서 1,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펜은 같은 유니볼 시그노 메탈릭 펜 중 하얀 볼펜입니다.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드 제작 시에 꼭 사용하는 볼펜인데요. 검은 종이에 썼을 때 효과가 아주 좋은 볼펜입니다. 눈 효과를 주기에 좋은 편이고 다른 볼펜보다 하얀 잉크가 선명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0.7 사이즈만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 사이즈를 일본에 갔을 때 구매를 했었는데요. 구할 수만 있다면 1.0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전과 같은 개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펜은 지그 클린 컬러 도트 펜입니다. 역시나 제가 사용한 컬러는 레드, 골드, 그린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펜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펜 한쪽 립이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동그란 모양을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도트 표현을 하기에 좋고 압력에 따라서 크기 또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서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리스를 그릴 때 빨간 열매 같은 것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이는 유통되지 않았지만 6개 한 세트에 16,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카드 제작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펜은 펜텔 메탈릭 붓펜입니다. 그 중에서 골드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금색을 표현하는 붓펜 자체가 많이 없고 쿠레타케 금 붓펜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나 사용감이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만족하면서 썼던 금색 붓펜입니다. 금색의 발색이 좋고 내구성 또한 좋아서 꼭 사용하는 붓펜 중에 하나입니다. 뒷부분을 볼펜처럼 눌러서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온라인 기준으로 개당 약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곧 리뉴얼된 버전으로 다양한 색을 포함한 메탈릭 붓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종이입니다. 사실 종이는 어두운 종이면 모두 추천드리며 엽서 제작을 위해서는 200g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산 재료들을 가지고 글씨를 써보았는데요. 엽서 크기 또는 A4 반 정도 사이즈로 종이를 잘라준 후에 자유롭게 카드를 꾸며보았습니다. 블랙페이퍼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컬러를 사용하니 더욱 연말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께 저의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재료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모두 구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 한해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로라도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따뜻하게 보내시고 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